오늘 우선 용어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다항식에 대한 용어, 단항식, 다항식, 항, 계수, 차수. 자,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단항식, 숫자와 문자, 문자와 문자를 곱셈만으로 연결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때 곱해진, 이거랑 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 곱해진, 여기 뒤에 보면 2번에 차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항에서 차수라는 말은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횟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2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요. y가 3번 곱해져서 y의 3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맞아요? 자, 이랬을 때 이렇게 곱의 형식으로만 표현된 이런 식들을 우리는 단항식, 1단자를 써서 단항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방금 전에 항, 계수, 차수라는 말이 중요하다는데, 그럼 얘 차수는 몇 차냐? 뭐 이런 걸 물었다고 칩시다. 차수요. 자, 차수의 정의가 방금 전에 뭐였습니까?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개수보다는 횟수라는 말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횟수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 있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x 같은 경우에는 x가 두 번이 곱해졌고 y 같은 경우에는 문자라고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 번이 곱해졌습니다. 근데 이 차수라는 말이 주의해야 돼요. 이때 선생님이 이거의 차수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물으셔야 되냐? 이것이 x에 관한 몇 차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혹은 y에 관한 몇 차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혹은 x와 y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에 관해서 몇 차냐? 그럼 x가 두 번이 곱해져서 우리는 x2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y에 관해서 몇 차냐? y가 세 번이 곱해져서 y에 대한 3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x와 y에 대해서 몇 차냐? 두 번, 세 번에서 5차다. 자, 물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학의 가장 기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항식에 있어서 차수들을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는데 누구에 관한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계수라는 말이 있어요. 계수요. 자, 계수가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게 정의예요. 그럼 이때 x에 관한 2차식이고요. 이때 x에 관한 계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 계수는 2, y, 3제곱까지가 계수입니다. 어머. 그럼 y에 관해서는 3차인데 y에 대한 계수는 누구냐? 바로 2x의 제곱이다. 이게 계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x, y에 대해서는 계수가 뭐냐? 바로 2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단항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다항식이라는 건 뭐냐?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 다항식의 정의. 만을 따자를 써서 항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x의 세제곱 y의 2x의 제곱이라고 했었습니까? 자, 여기에다 더하기 뭐 3x y의 제곱 더하기 5 x의 4제곱 y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다항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주로 다룰 다항식들은 x에 관한 식들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은 잘 아니죠. 이런 것들을 다루죠. 바로 2x의 3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x가 3번, x가 2번, x가 1번, 그리고 x가 아무것도 안 곱해졌네. 그래서 이런 다항식에서는,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다항식 더하기, 여기 빼기여도 상관없습니다. 차수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곱해진 횟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x에 대한 3차식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x에 대한 2차식이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요거 하나, 하나,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얘네들 다 항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던 계수라는 표현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계수를 구할 땐 그 문자 외에 나머지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x세제곱의 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누구요? 2. x제곱의 계수를 구하세요. 얼마요? 5. 그 다음에 x의 계수를 구하세요. 누구요?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X들이 없어요. 이 문자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항이요? 상수항이요. 자, 상수항이 얼마? 7. 자,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건 나오진 않겠지만 수학의 개념을 잡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돼 있다. 다음 X에 대한 다항식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X에 대한 다항식에 있어서 상수항을 구하세요. 그럼 그 문자 X가 들어가지 않은 항이란 뜻이에요. 상수항을 구하세요. 누구냐? 7 더하기 Y예요. 물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정확한 용어와 뜻을 알려는 겁니다. X에 대한 상수항이면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을 우리는 X에 대한 상수항이랍니다. 자,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Y에 대한, 만약에 이것이 Y에 대한 식이래요. 몇 차 식이에요? Y에 대한 1차 식이죠. Y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래요. 그럼 Y가 없는 항들입니다. 얘네들이 다 Y가 없죠.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물론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 뜻들을 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단항식과 다항식이란 뜻을 우리는 우선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항, 다항식에서 포함한 각각의 단항식들, 요 하나하나를 저쪽에서 항이라고 그러고 개수는 그 항에서, 말하는 게 아까 x세제곱항, x제곱항, x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라는 표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차수에서 다항식의 차수라는 거는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각 항의 차수 중 가장 높은 것이에요. 3차, 이런 것들을 차수라고 얘기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요. 다항식에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또는 숫자만이 있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7이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여기 다시 뭐 7 더하기 A가 있었다. 그럼 상수항은 7 더하기 A예요. 이게 문자가 아니라 상수. X를 제외한 상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류항이요. 우리 끼리끼리 논다라고 그러죠. 어? 까마귀 가는 곳에 뭐 백조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자, 동류요. 같을 동자에 물이 류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거에서 2x의 3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 뒤로 내가 또 쓰겠습니다. 5x의 3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이 있다. 이럴 때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 X가 3번, X가 3번씩 곱해진 이 3차, 3차끼리 얘네들을 동류, 같은 종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X제곱항, X제곱항 이것이 같은 종류, 동류. 7X, 8X 이것이 동류, 그다음에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래요. 그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 같은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X세제곱이 5개에 X세제곱이 2개가 있으니까 총 7개의 X세제곱이 있고 X제곱이 3개에다가 X제곱이 6개가 있으니까 총 9개의 X제곱이 있고 자 X가 7개에서 8개니까 15개의 X가 있고 그 다음에 6하고 9하고 더해서 6하고 3하고 더해서 9 자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서 차수가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내려가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내림차순. 반대로 거꾸로 이거를 9, 15x 더하기 9x의 제곱 더하기 7x 세제곱처럼 차수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정리하는 것을 올림차순, 오름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우선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실제 기출들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 나와요. 네. 자, 보기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죠. x제곱 y, 4y의 제곱, 마이너스 3x, x세제곱 빼기 1을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올림차순으로 정리하래요.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인데 x를 봐보세요. x는 여기 2차 항이 있고, 여기 1차 항이 있고, 여기 3차 항이 있고, x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x가 제일 높은 게 지금 몇 차야? 몇 차입니까? 3차죠. 그래서 x세제곱항, x제곱항, x항, x 없는 항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정렬하는 겁니다. 그럼 x세제곱 여기 혼자 있습니다. 1이죠. 더하기 자 x제곱항이 여기 있죠. yx의 제곱 그 다음에 x항이 여기 혼자 있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나머지 x가 없는 것 x가 없는 것이 4y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세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1. 그 문자를 지은 나머지 부분. 자, x제곱의 개수요. 누구요? y. 그 다음에 x의 개수 누구? 마이너스 3. 상수항은 x를 제외한 그 문자가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부분. 얘가 상수항입니다. 숫자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어떤 문자. 그래서 항상 다항식에서는 x에 관한, y에 관한, a에 관한, b에 관한 그 문자에 관한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y에 대해서 오름 차순 정리를 하래요. 봤더니 y가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y가 없는 것, 오름 차순이니까 y 있는 것, y 제곱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y가 없는 것이요. 얘랑 얘랑은 y가 있고요. y가 없는 나머지 얘네들 정리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얘네들의 순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더하기 x 세제곱으로 써도 되고 뭐 이거 순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y항이요. 누구야?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항 4. 그래서 이때 y에 관한 식일 때 이것은 y에 대한 2차 식이라고 얘기하고 y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4. y의 개수를 구하면 x제곱, 상수항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확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됐죠?